Tell me I know, tell me I know. 마지막 시간에 내 손.
지우고 있어. 거꾸로 가는 건 어쩌고 있어. 콘서트를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인형을 좀 빼놓고 시작을 해요. 그 함성소리를 들으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.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섭고 오히려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. 다리가 풀리고 소름이 끼치고 하니까 인형을 꼈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 순간에 저를 감싸고 있던 그 많은 캐럿들의 함성소리와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던 것 같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돌아다 해줄게요. 저를 계속 성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. 늘 하는 말 있어요, 캐럿분들께. 세븐틴이라는 팀은 사실 캐럿이 없으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. 제가 하는 그런 무대들도 다 캐럿을 위한 것이어서 네, 삶의 이유. 서로 믿고 신뢰가 크다라는 의미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전쟁터에서도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다.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바로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캐럿이 없으면 이제 세븐틴도 없다.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. 힘든 날들이 있어도 맑은 날을 만들어주는 제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캐럿들도 성장을 하고 같이 거는 사람은 글자로는 다 못 담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친구 같기도 해요. 제가 원래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들
분들은 저를 너무나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 너무 소중해서 뭘 좋아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. 그냥 한분한 분이 정말 세븐틴과 함께하고 있는 멤버라고 생각이 들고 캐럿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콘서트장에서 만약에 만났으면 그냥 당연히 저는 오 마이 갓 니 게이 울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었죠? 되게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보고 싶었습니다. 캐럿들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너무너무 보고 싶어. 그 무대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
그 벅찬 마음을 고맙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담을 수 있는 말이 고맙다라는 말밖에 없어서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고,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해 어떤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해주고 싶고, 빨리 콘서트에서 다 같이 즐겁게 놀고 싶어요. 저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희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생했다. 이제 좀 마음껏 우리가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 꼭 해주고 싶어요. 진짜 함성까지 가능한 그런 콘서트를 하게 되면 내가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. 어떤 말을 해야 될까?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은데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뭔가 좀 딱 막힐 것 같은 그 광경을 보면 애들 감사합니다. 다시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인사말로 할 것 같아요. 캐럿들 자기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있게 제가 행복하고 여러분 저 때문에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합시다. 이제 오늘 만나 건강을 네 얘기하는 것보다 무대만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. 네. 그냥 소리치고 싶어요. 보고 싶었어요.